쿠레디트 녹음을 위해서 녹음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화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이와 같이 스피커가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세요. 한 번을 클릭하게 되면 볼륨 조절 상자만 나타나는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한 번을 클릭하면 볼륨 조절 장치만 나옵니다. 그러나 두 번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볼륨 컨트롤 상자가 나오는데 이때 옵션을 눌러서 속성을 누릅니다. 그래서 재생해서 마이크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. 여기 마이크가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고 마이크의 그 볼륨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. 여긴 지금 컨트롤 바가 맞네요. 여기서 지금 음소거로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 그 녹음이 되질 않는 거죠. 여기서 마이크를 음소거를 삭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옵션을 눌러서 녹음을 누릅니다. 녹음을 눌러서 마이크에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고 됐으면 확인을 누릅니다. 누르고서 마이크 볼륨을 확인합니다. 여기 지금 마이크가 뭐 이 정도 90% 정도에 다가 있네요. 이 정도 되면 녹음 설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.